모르면 X가 군산이 끝나?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잘생겼냐? 나 군산아 많이 남았다. 오늘 한 새끼 때문에 여기 모인 거야. 넌 짬 먹으면 안 그럴 거 같냐? 나는 밑에 애들 들으면 진짜 잘해줄 거야. X발놈이 너희 사장 어딨어? 내가 임마 너희 사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에? 같이 밥 먹고 에? 사우나도 같이 가고 임마 다 했어. 이 새끼들이 말이야. 종형, 섹시해.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주민센터와 바삭 팝콘의 콜라보 공동 구매를 시작합니다. 바삭 팝콘. 소리가 맛있지 않아요? 영화 볼 때, 줌센 영상 보며 맥주 한잔 할 때 완전 딱입니다. 우측 상단의 카드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믿고 보는 감독과 배우의 조화. 혹시 뭐 12병 어지린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어. 윤종빈 감독과 하정우 배우의 작품을 모아봤습니다. 바로 줌인 시작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TMI 영상입니다. 영화 줄거리는 요약본 찾지 말고 꼭 다 보는 걸 추천하고요. 이 영상 전후에 영화를 보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겐 추억이 될 수도, 또 누군가에겐 끔찍한 악몽일 수도 있는 대한민국 군대 이야기. 2005년 윤종빈 감독의 졸작으로 유명한 독립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입니다. 아침을 맞는 내무반은 항상 분주합니다. 물론 우리 후임들만 바쁘죠. 이곳은 세트가 아닌 실제 17사단 연대본부의 내무반에서 촬영했습니다. 수고하십니까. 영화에 조 감독님이 직접 출연하셨습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씨가 군산이 끝나? 누가 봐도 못돼 보이는 마수동 병장은 하정우 배우의 1년 후배인 이면성 배우가 맡았습니다. 여자친구 있어? 그냥 친구들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너 같으면 너한테 소개해주고 싶겠냐고. 애들 돌아가는 거 관리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후임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은 감독의 모교인 중앙대 안성 캠퍼스 화장실에서 촬영했습니다. 아팠냐? 아닙니다. 방금까지의 그 험악한 분위기가 어디 갔지? 이런 것도 군대니까 가능한 상황인 것 같네요. 상식적으로 아는 여자가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되니? 얘는 아직도 여자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해는 합니다만. 근데 저 유태정 병장님이... 유태정 병장님? 고참보다 낮은 사람에게 님자를 붙이면 엄청 깨집니다. 테이크를 8번 정도 진행을 해서 팔림이 빠졌는데 이렇게 팔이 후들거리는 컷을 오케이 컷으로 사용했습니다. 저 뒤에 활동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 부대원들입니다. 야 승혜야, 나야 태정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절대 얘기하지 마. 왜냐면 너만 힘들어져 그럼. 네, 제 생각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이 영화에선 대화를 나눈 롱테이크를 뒤에서 찍은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건 감독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군대에 대해 자신이 느낀 이미지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건 그렇고 이제 갓 전입온 신병의 야상에 줄이 두 줄이나 잡혀있다니 이건 옥의 티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물방이란 건 말이야. 이곳은 사실 중앙대 안성 캠퍼스의 학생회실입니다. 저 군화통은 감독이 직접 나무를 잘라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군대에 있으면 참 이상한 신념 같은 게 생기는데. 너 물광 이름이 어떤 관계야? 안 섞이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열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광이 나는 거야. 네 참.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도 이렇게 했었어. 그런데 이때 마병장 등장. 요즘 군대 X 같지 않냐? 부스리배 물고 사시는구만. 뭐? 아닙니다.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병장 둘은 실제로 이렇게 반말과 존댓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상한 대화를 합니다. 고참이 쫄다고 팬티 한번 입을 수도 있는 거지. 브레이브맨 속옷에 매직으로 이름까지 쓰던 시절. 병장쯤 되면 남의 속옷 잘 입지 않는데 이등병 속옷을 훔쳐 입는 병장이 있었네요. 야 솔직히 뭐 거기다 대고 말 대꾸를 해. 하정우 배우는 이 영화 내내 오란시만 마시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정우 배우가 직접 한 설정입니다. 그냥 걷는 것만 봐도 딱 티가 나는 이병 허지훈의 등장. 기돌이가 참 귀엽죠? 뭐 믿고 그렇게 어리버리해? 유태장 병장님 있지 않습니까? 토할 것 같은데 나는 너 보면은? 보고! 본부 냄새 일석점호 인원 보고! 군대의 점호 시간은 항상 긴장의 연속입니다. 아이 냄새. 위생검사를 이런 식으로 하죠. 선병! 예, 연기!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예, 걸레지 팬티야? 이때 이등병이 절대 웃으면 안 되는데 꼭 이렇게 병장들이 웃기곤 합니다. 오케이. 아 그리고 이게 뭐가 그렇게 웃기다고 또 웃어요?
사실 이 시절의 대세는 핑클과 SES인데 감독은 본인의 취향을 반영하여 엄정화로 설정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 제대하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날은 살수차로 물을 뿌리면 바로 얼 정도로 추운 날이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고참되면 내가 다 바꿀 거야. 며칠 전에는 미안하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야. 아니 20대 초반 둘이서 뭘 서로 같이 늙어가는 처지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이상하게 군대에서 병장들은 나이가 많아 보입니다. 줘봐. 좀 보자. 야 태정아, 이 새끼가 너한테 편지 썼거든? 어? 태정이에게 달라고! 야! 사실 이유를 막론하고 고참에게 욕을 하는 건 정말 큰 하극상입니다. 아휴, 내가 별의별 걸 다 당한다. 더 큰 난리가 나야 하는데 의외로 쿨한 마병장. 나 이런 X 같은 경우 처음이야. 이곳은 중앙대 안성 캠퍼스의 CCTV실이라고 합니다. 저한테만 물어보십시오. 새끼가. 이 싸대기 소리는 후시가 아니라 실제 동시로 녹음한 소리입니다. 이 정도의 강도로 두 대를 맞았는데 테이크를 11번이나 갔다고 하네요. 감독은 승영이 맞을 때 나는 소리를 듣고 본인이 연기하는 지우는 머리를 맞는 걸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현재 원래는 저녁 후 발레 파킹을 하는 설정이었고 촬영도 했는데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 수염은 기를 시간이 없어서 붙인 것입니다. 이 씬을 찍을 때 겨울이라 주변에 반팔을 입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풀샷을 찍을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나 지금 나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내가 어저께 외박해가지고 내가 들어간다고 지금 집에 얘기를 해놨거든. 이 대사는 하정우 배우의 애드립입니다. 반갑다고는 하지만 당장 보고 싶을 정도는 아닌 것 같네요. 이 노량진의 육교 씨는 38번의 테이크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서장원 배우가 담배를 38번을 피웠다는 것인데 아 고생이 많으셨네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냥 지나다니는 시민들입니다. 이런 게 독립영화의 날 것 같은 매력이죠. 야, 뭐라 그러는 거지? 선생님 지금 뭐면 안 되냐? 얘 그리고 금방 들어갈 거야. 오케이 인정. 알았어 빨리 와. 이 씬은 사실 노량진의 고깃집에서 촬영을 했는데 장소를 바꿔서 대학로 나무요일이란 카페에서 재촬영을 한 시퀀스입니다. 고깃집보다는 미스테리한 분위기의 카페가 마음에 들기도 했었고 태정이 먼저 제대한 자신을 어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부러 평소에 가지 않던 매니악한 곳을 데려간다는 설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맥주도 당시 인싸들만 먹는다는 수입 맥주를 먹죠. 우리 한잔하자. 반갑대. 하나도 반가워 보이지가 않네요. 군대에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사람과 술을 마시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부대는 1중대 1소대 1분대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리더로서 전혀 관심 1도 없는 여자친구. 심지어 승영도 지겨워하고 있네요. 저 집에는 언제쯤 들어가실 거예요? 프로 불편러 같은 승영. 확실히 그냥 휴가 나온 사람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러거든? 야 나도 알지 인마. 우리 한번 해야지. 하지만 지금 태정에겐 여자친구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다음에 보자. 이 씬을 찍을 때도 한겨울 중에서도 매우 추운 날이어서 반팔을 입고 여름인 척하는 하정우 배우가 무척 힘들었다고 하네요. 입김이 나고 얼굴이 빨개져서 풀샷으로만 찍었습니다. 태정이 여친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하는데 이것은 안성의 세트장입니다. 모든 소품들은 재활용 센터에서 구매했다고 합니다. 저 침대가 25,000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태정아. 나 먼저 갈게. 골목에 여관이 있는 이곳을 찾기 위해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힘들게 헌팅을 했다고 하네요. 저 택시는 실제로 기사님께 신호를 주면 출발해달라고 2만원 주고 섭외했다고 합니다. 지금 집에 들어가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이 장면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승영에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불안해 보일까요? 태정은 전역을 했고 승영도 이제 상병이 됐습니다. 여름이라는 설정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겨울입니다. 승영도 이제 저 실세들의 무리에 끼고 싶은가 봅니다. 아, 저 전투화가 하나 남아서 말입니다. 지훈이 걔는 어때 그렇게 맨날 전화를 하냐. 혼자 전화하고 있던데. 일병쯤 되면 혼자 전화해도 되지 않나? 그 새끼가 너 만만하게 봐서 그러는 거야 임마. 한번 잡어. 그 새끼 그거 다 가버려버린 척 하는 거야. 그거 컨셉인가 모르겠냐? 평소에는 말년 병장처럼 하더만 이제부터는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여태까지는 열심히 안 했다는 얘기네. 승영이 상병이 되더니 전투복도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계급에 맞게 전투복을 따로 준비해뒀다고 합니다. 신병일 때는 일부러 안 어울리게 옷을 입은 거죠. 지훈아 이러지 마. 그 와중에 지훈은 여친이 고무신을 꺾어 신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영화 시작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BGM이 깔리면서 지훈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전투화 끈을 이용해서
뛰어. 침대에서 울고 있는 승영. 이 씬을 찍을 때 서장원 배우는 상황에 더 몰입하기 위해 소주 두 병을 마신 후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간중간 필름도 끊겼다고 하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태정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 새끼야. 남자 새끼가. 그렇게 박차고 나왔지만 마음이 약해진 태정이 다시 돌아왔을 때 승영은 이미. 이 욕실의 김은 커피를 태워 만든 연기이고 욕실의 피는 체리 주스를 넣은 물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태정. 이것은 크레인 부를 돈이 없어서 그냥 옥상에서 카메라로 줌인해서 찍은 것입니다. 이곳은 세트가 아닌 실제 스텝 중 한 분의 집입니다. 이런 큰일을 겪은 상태에서도 여친의 위로를 받고 나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는지 아무렇지 않은 듯 대게를 먹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친이 쏘는 것 같죠? 비싼 메뉴를 쩝쩝거리며 먹는 소리를 살리고 싶어서 메뉴를 대게로 결정했습니다. 이 영화는 대부분 아이레벨로 촬영을 했는데 이것은 유일하게 로우 앵글로 잡고 찍었습니다. 뭔가 불안해 보이는 태정의 모습입니다. 바삭 팝콘. 야, 가자! 말이 필요 없는 상남자의 영화. 최민식, 하정우 주연의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입니다. 1990년 정부에서 선포한 범죄와의 전쟁. 엄청난 거물이 송치되고 있습니다. 오프닝은 노골적으로 이마무라 쇼에이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을 오마주했습니다. 대놓고 거의 모든 컷을 비슷하게 찍었다고 하네요. 이 장면은 전주에서 찍었습니다. 감독은 특효팀에게 보슬비로 만들어 뿌려달라고 했다는데요. 비를 이렇게 뿌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네요. 윤종빈 감독 본인이 기자로 출연했습니다. 배우로서의 자질도 훌륭한 감독입니다. 최익현이 검거되기 일주일 전. 한쪽에선 사람을 물고문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익숙한 듯 도박이나 하고 있는 모습으로 더 폭력적으로 보이도록 연출했습니다. 이 컷은 실제 호텔에서 찍은 컷이고 물고문이 이루어지는 곳은 부산에 세트를 지어 촬영했습니다. 아, 이거 달려져 있어, 달려져 있어. 전화기는 처음에 소품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잘못 만들어져서 급하게 반만 고무로 다시 만들어 진짜 전화기와 합쳤다고 하는데요. 고무여도 이렇게 맞으면 아픕니다. 이 씬은 기장의 실제 공사장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빠친거 하나 내려고 그러는 긴데 지분을 반이나 갖고 갚으면 난 뭐가 남노? 실내는 전주 세트장에 세트를 지어 촬영했다고 하네요. 시간은 다시 익현이 검거된 시점. 설마 설마 했었는데. 이 타자기는 실제로 작동하는 진짜 타자기라고 합니다. 영화에서 자주 보이는 이곳은 전주의 구 북부경찰서 유치장을 섭외해 찍었습니다. 똥개, 부당거래 등의 영화가 이곳에서 촬영했죠. 인사드려라. 검사님이시다. 개봉 당시 저 사람이 누구냐며 실제 검사 같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감독이 조사 과정에서 검사분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 비슷한 비주얼의 배우를 캐스팅하게 됐다고 합니다. 호피무늬 안경테는 별 의미 없이 이것저것 다 써보다 제일 어울리는 걸 선택했다고 하네요. 목검으로 때리면 배역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판단이 들어 죽도로 때린다는 설정으로 바꿨습니다. 최민식 배우가 촬영 전에 야, 인정사정 없이 진짜 찍어라 했더니 정말 대차게 찍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표정은 정말 진짜 겁나 아파서 나온 표정입니다. 사실은 저 관리과 박과장님하고 내하고 집안 사람이에요. 이 영화의 가장 큰 모티브가 초반부터 나왔네요. 한국은 혈연, 지연, 학연, 그리고 흡연 아니겠습니까? 좋됐다. 그 보따리 아줌이 하나가 검찰에 고발나. 이 화장실은 부산 세트장에 만든 세트입니다. 일로 와봐라, 봤자. 아, 일나? 아이고, 화장실 천장에 많이도 숨겨놨네요. 감독이 취재 도중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를 반영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신고 못할 불법적인 것들이라 이런 천장만 노리고 털어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 강아지는 이래봬도 연기를 전문으로 하는 개 배우라고 합니다. 벌크업이 완성되기 전인 마동석 형님이 보이네요. 우리 경주 최씨 충렬공파는 이 굉장히 유서 깊은 집안이다. 최익현의 아들 어린 주환은 윤종빈 감독의 실제 조카라고 합니다. 야, 그걸로 전세 집 하나 잡고. 이 에피소드는 감독이 본인의 아버지와 고모의 관계를 보고 만든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실제 고모부가 태권도 선수 출신이었다고 하네요. 야, 맞다.
이 장면이 영화의 첫 촬영이었다고 합니다. 최민식 배우는 더 젊어 보이기 위해 머리에 흑채를 뿌리고 촬영했다고 하네요. 내 마음 같아서는 내가 이 총대를 메고 싶은데. 이미 총대는 익현이 메는 걸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역시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발령받는다고 500. 또 부서 옮긴다고 500. 이곳은 전북 도청의 지하 보일러 기계실이라고 하네요. 내만 받아먹었냐고. CCTV에 찍힌 수상한 그림자. 그래서 뭐합니까? 마치 나 홀로 집에 나올 것 같은 도둑놈 둘. 선원 1, 2는 김민재 배우와 박인수 배우가 맡았습니다. 박인수 배우는 이 작품 이후 신세계에 캐스팅됐다고 하네요. 좀 많이 엉성해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진 액션 시퀀스라고 합니다. 이때 차 유리가 진짜로 깨졌는데 느낌이 괜찮아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곳은 부산의 양곡 부두입니다. 엄청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건을 10kg으로 설정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한화로 100억 원 정도 될 거라고 하네요. 일본은 술 존나네 해가. 예? 처맞고 예? 오줌 질질질 싸면서. 위험한 생각을 하는 최익현. 실제 약을 했던 사람과 인터뷰를 할 때 들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이가 없으면서도 그럴듯하기도 해서 사용했다고 하네요. 아, 애국이 별겁니까? 예? 이 대사는 현장에서 즉석으로 만든 대사라고 합니다. 건달 보스 최형배의 등장. 감독은 형배의 첫 등장을 임팩트 있게 하기 위해 하정우 배우의 기존 이미지를 없애고 싶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이미지를 가린다는 의미에서 선글라스를 씌웠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은 실제 동네에 계신 할머니를 즉석에서 섭외했다고 합니다. 지하물이 조폭이어도 아버지가 부르면 제까닥 달려옵니다. 와, 이리 늦게 오니 이 자식아. 이곳은 실제로 지은 지 100년이 넘은 고택이고 이 집에 원래 걸려있던 사진들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행배야, 여기 대부님이 아버지 배 탈 때 엄청 많이 도와주신다. 이곳은 버스 회사 사무실을 섭외했는데 실제로 탁구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대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막 심부름 시키려 했으면 언제든지 불러서 얘기하죠. 사실 이 장면을 창우에게 맞는 장면보다 먼저 찍었습니다. 최민식 배우는 그래서인지 그때 맞았던 느낌이 덜 살아서 조금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김성균 배우에게 최대한 옛날 느낌이 나게 노래를 불러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이곳은 김해에 있는 실제 스탠드 바라고 합니다. 네 노래 잘한다. 네 복식 오바나. 좀 뜬금없지만 감독이 직접 쓴 대사라고 하네요. 우리 조봉구 씨 카드 좀 자주 풀어주시고. 감독은 최익현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장면이어서 정말 심혈을 다해 찍었다고 합니다. 이 좁고 먼지도 많은 곳에서 3일 동안 촬영했다고 하네요. 이 장면을 찍을 때 하정우 배우는 좀 쉴 수도 있었는데 감독이 화면 어딘가에 걸릴지도 모르니 계속 앉아서 연기를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 계속 대기했다고 하네요. 결국은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진짜 날씨 튀긴다! 날씨는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맑고 화창한 날씨를 원했는데 날이 흐려서 색부정을 아무리 해도 감독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하네요. 인생 꼬있다! 꼬있어! 이 장면은 사실 배 위에서 찍으려 했는데 파도가 너무 심해 촬영이 불가능해서 철수를 하느냐 마느냐 하다가 놀 수 없다며 바로 당일 이곳을 찾아내 찍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찍을 때도 배 안에 운전자가 걸릴 수도 있으니 예정에 없던 김성균 배우를 불러서 함께 찍었다고 합니다. 그대 없는 나날들이 그 얼마나 외로웠나. 이분들은 모두 감독의 지인들인데 여기서 실제로 게임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마치 실제로 헬기를 띄운 것 같지만 이건 CG라고 합니다. 당신과 김판호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얘기지? 맞아? 이 취조실은 부산에 세트를 지어 찍었습니다. 스모그를 살짝 뿌려서 깊이감을 더했다고 합니다. 시켜서 먼저 나오나? 이곳은 전주의 한 호텔 커피숍인데 사우나 휴게실처럼 세팅했다고 합니다. 혹시 건달들 중에 좀 친한 사람 없습니까?
이곳은 김해의 알라딘 나이트입니다. 무대 위 댄서들은 실제 이 나이트에서 일하는 분들이고 이 손님들은 댄스 동아리 학생들이라고 하네요. 올 말만 되면 뭐 적대비니 경비니 해서하면서 전부 다 까보니까네. 이곳은 일제시대에 지어진 요정이었던 정난각입니다. 현재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허사장님 어서오세요. 이곳은 사실 통째로 세트를 만들고 싶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실제 나이트클럽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감독은 소파 색이 너무 화려해서 인물이 죽는 것 같아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농업자 양반, 그 나이도 그 뭘 만큼 먹은 양반이 어디서 그 개아래를 들고 있어? 어? 이쯤 애가 그만하는 게 신상이 좋을 게입니다. 감독이 직접 시범까지 보여가며 이렇게 앉아달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여사장 역의 김혜은 배우는 무려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MBC 공채 아나운서로서 기상캐스터를 8년이나 하셨다고 합니다. 담배를 아예 못 피는데 이 영화를 위해 배웠다고 하는데요.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너희들 일어나 어째?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동석이 형. 형님 1대1로 하면 제가 다 이기면. 이 대사는 마종석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형님 됐다 가자. 가자! 파노 패거리를 싹 평정을 해버린 형배. 당연히 슈가 글래스로 만든 안전 소품이지만 그래도 아프겠죠? 내 보이까네 이 경리 아가씨가 중간에 삥땅을 좀 많이 치대. 야 니 어디 식순이 앞에 생줬잖아. 치대 씨발로마. 이거 진짜로 때린 것처럼 보이지만 맞지 않게 살짝 스치도록 때린 척 했습니다. 번뜩 좀 가라죠. 이 경찰서는 전주의 빈 건물을 세팅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너희 서장 남천동 살제? 에? 예, 예. 내가 임마! 너희 서장이랑 임마! 역시 한국은 목소리 큰 놈이 위너. 파노가 많이 다치다 아이가. 이 빵은 사실 원래 설정엔 없었는데 현장에서 최민식 배우가 도넛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라 급하게 크림빵을 사왔다고 합니다. 아니 건달 새끼가 몇 대 막았다고 고조를 해. 빵을 세로로 먹어버리는 역시 먹방은 하정우. 걱정하지 마. 언젠가 있으신가 보지. 익현은 먼저 집안 사람 중에서 검사를 찾아냅니다. 이 씬은 아예 처음부터 웃기기 위해 만든 장면이라고 합니다. 음악부터가 코믹하죠. 이곳은 부산 동아대학교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입니다. 현재는 동아대학교 박물관이라고 하네요. 코 묻은 손을 옷으로 닦아주는 섬세한 남자 익현. 최익현 씨랑 여사장 문제는 바로 처리하라 이 말이지. 기브앤테이크 하나는 확실합니다. 금두꺼비는 당시 조감독이었던 한동욱 감독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이 금두꺼비가 이 은혜를 갚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대사 역시 한동욱 감독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류승환 감독의 조감독이었던 한동욱 조감독은 이후 남자가 사랑할 때의 감독이 됩니다. 해보래 사랑합니다. 실제로 술을 한 잔씩 먹으면서 연기를 했더니 진짜 취해서 이런 눈빛이 나왔습니다. 이 우주의 기운이 우리 둘을 감싸고 있다 아이가. 야쿠자와의 동맹을 위해 그들의 보스 가네야마를 만나러 가는 길. 감독은 이들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시대상을 보여주는 클래식카를 10대 정도 섭외해서 쫙 가는 장면을 만들고 싶었는데 당시에 폭우가 내려 자동차 대여 업체의 차고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급하게 일반 차량을 몇 대만 겨우 섭외해서 찍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봐이! 이분은 사실 배우가 아니라 일본의 백종원 선생님쯤 되는 요식업의 대부라고 합니다. 호텔 빠찡꼬거는 가깝게 따로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실제로 당시 빠찡꼬 허가를 비공식적으로 안기부에서 지정을 해줬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대도호텔 빠찡꼬에 새로운 역사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곳은 울산의 현대호텔입니다. 익현에게 악수도 까이는 형배. 이 둘이 슬슬 어긋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기의 디테일입니다. 어? 초롱이? 이 짭 소방차는 하정우 배우의 중앙대학교 후배들이라고 합니다. 고규필, 권율, 이상원 배우가 보이네요. 저한테 소방차 맞나? 이 장면을 찍기 위해 정말 엄청난 연습을 했다고 하네요. 저게 소방차? 씨발 어디서 모기가 이렇게 앵앵거리노? 이 대사와 행동은 꼭 애드립 같지만 감독이 디렉션을 한 대로 똑같이 한 거라고 합니다. 확 씨발마 돌려차기 없기 새끼. 태권도 7단이네 씨발. 실제로 김서방은 태권도 5단인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살짝 올려쳤다는 설정입니다. 이 병 역시 슈가 글래스로 만든 소품이지만 비껴 맞는 바람에 실제로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피는 CG입니다. 이 얼음통은 당연히 안전 소품이지만 이 역시 이렇게 맞으면 아픕니다. 아이고, 마이크가 원래 이렇게 무서운 거였나? 감독은 폭력적이면서도 독특한 타격감을 주고 싶어서 술병 말고 뭐 때릴 게 없는지 고민하고 회의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때리면 울리는 소리와 함께 더 폭력적으로 보일 것 같다는 무술 감독의 아이디어로 마이크를 소품으로 급하게 제작했다고 하네요. 학생, 공부를 해야 학생. 건달은 싸워야 할 때 싸워야 건달입니다. 이 장면의 대사를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학생이고 의사는 진찰을 해야 의사고 농부는 농사를 지어야 농부고 뭐 이런 식으로 라임을 맞춰서 대사를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다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거 재밌는데요? 센터장은 영화를 센터 까야 센터장이 대부님이 건달입니까? 예? 내가 물어보입시다. 깨진 거울에 비친 익현의 얼굴. 이젠 뭐 이 둘을 비추던 우주의 기운이 사라진 것 같은데요. 지금 시국이 뉴욕 내구역 하면 싸울 때가 아니다. 이 호텔은 90년대 인테리어가 그대로 살아있는 남태평양 호텔을 있는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감독은 이 시위대의 규모와 연령대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많이 아쉬운 장면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보조 출연자분들의 연기도 좀 어색하긴 하네요.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 걸 보고 괜찮아! 파출소로 들어가는 깡패 두목. 이 장면은 감독이 실제로 초등학교 때 시위대가 무서워 동네 파출소로 들어간 적이 있는데 최루탄이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서 뜻밖의 화생방을 겪은 경험을 토대로 만든 시퀀스라고 합니다. 사람이 있는 건물 안에 진짜 화염병을 던지는 위험한 촬영이었다고 하네요. 결국 칼을 맞고 입원한 형배. 이곳은 부산의 대동병원입니다. 감독의 친구가 의사로 있는 병원이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자리 좀 비켜주겠어.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양반 이거 귀엽네. 어? 이 신을 찍을 때 정말 미친 듯이 더운 날이어서 다들 고생이 심했다고 합니다. 최민식 배우는 그 와중에 팬티만 입고 있어서 나름 시원했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뭔 고생입니까 서로가? 예? 현장에서 감독이 농담삼아 영화를 위해 성기 노출을 해야 한다고 했더니 별 고민 없이 초연하게 받아들이며 찍겠다고 했다는데요. 오히려 감독과 스태프들이 흠칫 놀라며 말렸다고 합니다. 마이무라, 몸을 좋은기다. 다행히 그렇게 찍지는 않았습니다. 형님, 아직 살아있네. 살아있지. 삽을 이렇게 버려두고 가는데 찍으면서 누군가 저 삽을 챙겨야 하나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마, 삽 챙기라 라는 대사를 추가할까 하다가 영화 좋은 친구들에서 이 대사를 따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장난 같기도 해서 그냥 뺐다고 하네요. What the fuck you doing? It's a joke. A joke. Put the fucking pot down. You gotta take the coffee. 이곳은 부산 중앙동에 있는 맛집 동궁 중화요리 전문점입니다. 카운터에 앉아 계신 분이 이 가게 실제 사장님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화 이후 하정우 세트를 만들어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아니, 황해에선 소시지를 먹고 구나미 세트가 생기더니 없던 메뉴도 만들어내는 남자. 역시 먹방은 하정우. 확실한 거부의 뜻으로 소주를 마시는 단호박 형배. 원래 시나리오는 그냥 쭉 마신다였는데 하정우 배우가 거부의 뜻을 더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소주로 가글을 하는 애드리브를 했다고 합니다. 절대 동원 다시는 이쪽 세계에 발 들이지 마이소. 이 동생 고향집에 굴비 세트라도 하나 사가게. 내 용돈 좀 챙겨주이소. 와, 이 와중에 삥을 뜯나? 이 대사는 감독이 취재 과정 중에 검찰청에서 판례 모음을 봤는데 깡패들이 용돈을 챙겨달라며 뜯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보고 이 대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최 사장님. 이 틈을 타 판호가 접근합니다. 우와, 근데... 최민식 배우가 리얼한 리액션을 끌어내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아이처럼 울면서 이런 애드립을 했다고 합니다. 조진웅 배우는 깜짝 놀랐지만 이걸 이렇게 받아줬죠. 이 표정은 진짜 놀란 표정입니다. 그 행배 금마 성격이 원래 어릴 때부터 그래요. 진비 몰라? 씹새끼.
결국 판호와 붙어먹게 됐네요. 550여 명의 조직폭력배에 관한 무기한 소탁령을 일제 발효하였습니다. 조검사는 부산의 조폭들을 싹쓸이 하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지들 아는 업소에는 피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팀원들. 아니 빨리 피해야겠다. 아니 난리 났다 아이가 빨리. 이런 상황도 감독이 취재하던 중에 알게 된 에피소드입니다. 당시 첫 부임했던 검사가 실제로 목격했던 광경이었다고 하네요. 이곳은 부산의 코모도 호텔입니다. 이게 바로 10억짜리 전화번호 뭐야 10억짜리. 익현은 이번에도 인맥을 동원해보려 합니다. 뭐 그 김판호인가 뭔가 하는 사람 그 김판호 맞죠? 예? 이분은 이 영화의 스크립터라고 합니다. 쟤는 그 사람하고 일면식도 없습니다. 오 이번에도 인맥이 먹히는 건가요? 이 딱딱하게 많이 뭉치네요. 어디 검사 어깨 손을 대고 지랄해. 아하 아니네요. 이 화장실은 부산에 지은 세트입니다. 아 빨리 금방 어쨌든 너. 한편 피신한 채 조직의 안부를 묻는 판호. 그런 그를 홍금보가 지켜봅니다. 창원의 무학초등학교 앞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지가 결례가 안 된다면 좀 더 유익한 제안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익현이 하려고 하는 유익한 제안이라는 게 설마... 다들 앞에서 쪽팔지 말고 시발 새끼야. 이 장면 이후 김서방의 아킬레스 건을 자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됐다고 합니다. 엔딩에 김서방이 다리를 절뚝거리는 장면과 연결이 되는 장면인데 삭제되는 바람에 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졌습니다. 형배와 찍은 사진을 보고 추억에 잠기는 익현. 이 사진은 꽤 공들여 만든 합성 사진입니다. 형배를 처음 만났던 장소를 다시 찾은 익현. 이곳이 이 둘의 시작이자 마지막이 되는 곳이 되겠네요. 대부님은 여태까지 제 덕을 좀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생각한다. 그래 생각하셨다는 양반이 최신을 끝다고 합니까? 이날은 실제로 거의 40도 가까이 되는 정말 더운 날이었는데 에어컨도 안 나오는 차 안에서 고생을 진짜 많이 한 장면이라고 합니다. 스턴트 배우들이 달궈진 차에 화상을 입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와 진짜 하정우 대박 연기. 실제로 보면 정말 지릴 것 같은 눈빛입니다. 나는 이겼어. 나는 이겼어. 아주 훌륭한 검사입니다. 알고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조검사를 서울로 보내버리는 익현입니다. 탐욕이 가득 담긴 이런 표정은 최민식 배우만이 할 수 있는 표정이 아닐까 싶네요. 검사님 오셨습니까? 마침 우연히 눈이 와서 그대로 찍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익현의 아들 최주아이가 아버지의 뜻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 검사가 됐습니다. 이 씨는 대전의 충남대학교에서 촬영했습니다. 저 친구는 올해 인수원 차석한 친구랍니다. 경기고 출신이고요. 박병훈 배우가 우정 출연했습니다. 최주아이 아들의 돌잔치. 이 아이는 김성균 배우의 친아들이라고 합니다. 춤식의 돌잡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개그맨 박성광님의 개그가 너무 웃겨서 모두 실제로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삭 팝콘. 뭉치면 백성이고 흩어지면 도장이야! 하정우 배우의 더티 섹시한 매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작품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군도 밀라네 시대. 당시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영화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내가 재밌으면 좋은 영화 아니겠습니까?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황량한 벌판, 그리고 기근과 역병에 시달리는 조선의 백성들. 이곳은 새만금에서 촬영했습니다. 카메라 가까이 보이는 시신은 보조 출연자가 누워있었고 멀리 잘 안 보이는 시신은 더미를 눕혀놓고 찍었습니다. 마치 CG 같은 이 까마귀와 강아지는 실제 동물 배우를 데려다가 찍었습니다. 더미에 담긴 사료를 먹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만 갔다. 죽임을 당한 백성을 위한 상여 행렬. 눈이 네 개인 이 탈은 방상시 탈입니다. 방상시는 중국의 신 중 하나인데요. 장례 행렬에 귀신을 쫓고 길을 열어준다고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엔 고려시대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감독은 자료를 찾다가 기이하게 생긴 이 탈을 발견하고 초반부터 영화의 분위기를 확 잡아주는 소품으로 딱 좋은 것 같아 채택했다고 합니다. 대감의 장자 서인이옵니다. 나주 목사 최영기 대감의 회갑잔치. 서인 역은 사바하의 요셉 전도사 이다윗 배우가 특별 출연했습니다. 이곳은 부산에 세트를 지어 촬영했습니다.
이 장면 이후 리모델링을 해서 조윤이 건물을 추던 곳으로 재활용했다고 하네요. 잔류경이라는 것이옵니다. 탐관오리의 전형을 보여주는 최연기에게 한 남자가 접근합니다. 천리경으로 보는 이곳은 양수리의 세트장이고 의사 재수없게 곡소리야 곡소리가 이곳은 민속촌에서 찍었습니다. 민속촌 측에서 저 대문을 열지 못하게 해서 촬영 후 CG로 그려 넣었다고 하네요. 고기 냄새를 맡으면 그냥 여기 딱 서버리지 뭡니까요? 그 한을 풀어준다면 나지목사 최대관만임의 공동으로 쌓일 것입니다. 땡추역은 이경영 배우가 맡았습니다. 오랜만에 정의로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네요. 술상을 준비하는 한 여인. 그런데 술에다가 뭘 타는데요? 최대한 더럽게 보이기 위한 윤지혜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아이고, 당연히 이 병은 안전소품입니다. 찌르는 척만 하고 손가락을 CG로 그려 넣어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 사또의 방 안에서는 방상시에 탈을 쓴 남자가 맛있는 음식에 자기만 살찌고 있으니 슬프지 아니한가. 감히 우리 지리산 주설 노사장의 앞길을 누가 막겠소? 그렇습니다. 이들은 의적, 지리산 추설의 일원들. 감독은 당시 실존했다던 추설이라는 의적 집단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노사장이란 말은 무리의 두령을 뜻하는 옛말이라고 합니다. 헤어 컨셉은 녹두장군 전봉준을 모티브로 디자인했습니다. 누가 봐도 추설의 흰캐, 천보, 사람을 집어던지는 괴력. 이 캐릭터의 이미지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를 촬영할 때 이미 감독과 배우가 만들어놓고 나중에 써먹자고 한 캐릭터라고 합니다. 확 씨바마 돌려차기 먹기 쉐기 대본을 질다야 씨. 천보와는 다르게 날아다니며 속공을 퍼붓는 광대 출신 금산. 말을 못하는 건 줄타기를 하다 떨어졌을 때 뇌를 다쳐 언어장애가 생겼다는 설정입니다. 고난이도 액션은 강영목 무술감독이 대역을 했습니다. 흉난에 빠진 백성을 구제치 아니하고 오히려 수탈한 죄! 수탈당한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의적들. 이곳은 문경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인파는 CG로 복붙해 늘려서 만들었습니다. 반말리 스타일의 백정, 돌무치 등장. 얼떨결에 쌀 한 가마니를 얻었네요. 이렇게 부패한 관리를 척결한 지리산 추설의 일원들을 소개합니다. 이 벌판 역시 새만금에서 실제 말을 달리며 찍었습니다. 말 역시 CG로 마리수를 늘렸다고 하네요. 배우들 모두 너무 멋있게 말을 타는데요. 마동석 배우만 유일하게 더미를 타고 달리는 척을 했습니다. 말의 얼굴이 보이지 않죠? 마동석 배우를 감당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고 하네요. 나왔지? 한예리 배우가 돌무치의 동생 곡지 역으로 특별 출연했습니다. 올해 18이라는 돌무치. 아, 누구들이랑 몇 살 차이도 안 나? 감독이 조선시대의 사진을 서치해봤을 때 당시 사람들이 나이가 너무 많아 보이는 걸 보고 돌무치의 나이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자꾸 고개를 흔들며 킁킁거리는 건 감독의 평소 습관인데 하정우 배우가 언젠간 저걸 써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좀 더 과장해서 써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표정은 하정우 배우가 실제 장난을 칠 때 나오는 표정이라고 하네요. 바늘 끝을 잘라서 찌른 후 CG로 바늘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번엔 돌로 머리를 내려 치는데요. 이 돌은 당연히 곰으로 만든 소품입니다. 마지막은 석고로 만들어 깨트렸다고 하네요. 요 신비의 윤약을 먹고 요로코롬 소년 장사로 거듭났다 이거요. 이 장면은 시나리오 초고에 없었는데 돌무치의 맷집을 미리 알리기 위해 만든 시퀀스입니다. 하동 최참판 댁에서 찍었습니다. 강동원 배우의 첫 촬영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상복이 이렇게까지 멋있어야 될 일이야? 원래 상복은 아이보리 색이지만 강동원의 멋짐을 위해 화이트로 제작했습니다. 감독이 조윤이라는 캐릭터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건 세상에 존재하는 멋짐이란 멋짐은 전부 다 담고 싶었다고 하네요. 19세에 무관급제를 이루어내고 조선 최고의 무관으로 성장한 조윤. 이 검술은 강동원 배우가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직접 했다고 합니다. 정동 무술감독이 강동원의 기럭지에 맞게 일반적인 칼보다 더 길게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더욱 아름다운 씬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기생들 사이에 자란 조윤.
어린 조윤은 하정우 감독의 허삼간에서 아들로 출연한 남다른 배우입니다. 이후 아름다운 세상, 제8일의 밤에서 주연을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윤이 8살 때 서자를 데리러 온 친부는 다름 아닌 나주의 탐관오리 조원숙 대감. 아들을 낳지 못했던 본처 최씨 부인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이 배는 스크립터가 대역을 했다고 하네요. 사라입니다. 이번엔 조윤의 위기입니다. 어린 나이에 비뚤어져 버린 조윤. 배다른 동생 서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기 표정이 어떻게 이렇게 귀여울 수 있죠? 이 아이가 좀 울어줘야 하는데 애가 너무 순해서 잘 울지를 않아 그냥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 컷은 인형을 뒤집어 씌운 후 뒤에서 스텝이 손으로 잡고 움직이며 찍었습니다. 어질러봐! 최연기의 회가변에 참석했다가 죽임을 당한 서인. 서인의 시신은 더미가 아니라 이다윗 배우가 직접 분장을 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동생과 최씨 부인까지 사망하게 되자 관직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온 조윤입니다. 하지만 조원숙은 조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조대감 댁에 고기를 납품하는 돌무치. 하나. 아니 뭐야 엄마. 둘. 불만을 표출하며 갑자기 앉아 풀을 뜯는 건 하정우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큰돈 한번 벌어볼 생각 없는가? 이곳은 전주의 세트장에서 찍었습니다. 문이 세 겹이나 있네요. 이 구조는 사실 일본식 가옥 구조인데 말은 안 되지만 조윤과 돌무치의 거리감이 더 느껴지는 것 같네요. 이 씬은 조명 세팅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만든 씬입니다. 검은 배경에 하얀 조윤이 더욱 돋보이는 것 같네요. 이 씬을 찍는데 하정우 배우 주변에 자꾸 파리가 꼬였다고 합니다. 마치 파리마저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감독은 모니터링 하다가 파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컷을 사용하고 이후에도 돌무치 주변에 파리를 CG로 넣었다고 하네요. 이곳의 까마귀는 CG입니다. 일반 백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괴리감을 주기 위해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산다는 설정인데요. 이곳 역시 새만금에 오픈 세트를 지어 촬영했습니다. 돌무치 걷는 폼이 반말리답게 그루브 좀 타는데요. 이 가발은 처음에 가발 따로 두건 따로 쓰다가 너무 번거로워서 하정우 배우의 요청으로 나중엔 머리카락과 두건을 일체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 번에 쓰고 벗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하네요. 언제나 그렇듯 역시 먹방은 하정우. 그날 밤 조윤에게 받은 임무를 수행하려는 돌무치. 돈을 숨겨놓은 곳이니까 당시 귀한 것도 따로 숨겨놨을 거라는 하정우 배우의 아이디어로 계란을 급하게 구해 세팅했습니다. 험난한 지형에 위치한 이 암자는 불의 오산 사성암입니다. 이 문짝과 방 내부는 세트에서 찍어 연결시켰습니다. 복중에 아이를 잉태한 서인의 처 정심. 독립영화의 히로인 김꽃비 배우가 특별 출연했습니다. 도망가는 돌무치를 막아선 추설의 스카우터 땡추. 바지 속에 크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만 땡추입니다. 이 놀란 표정과 칼자루를 보는 건 이경영 배우가 만든 관록의 애드리브입니다. 이 뒤태는 아쉽게도 대역 배우라고 하네요. 꺼적지근 해갖고 당시 못 오구만이라. 돌무치는 실패하고 정심은 자취를 감춘 상황. 장에 들어가갖고 화적지나 해먹고 살거라. 이 장면을 찍기 위해 집신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실제 당시 백정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집신을 만들어 파는 부업을 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이 집은 오픈 세트였는데 하정우 배우는 이 방이 황토방처럼 아늑하니 마음에 들어서 본인의 작품 허삼간의 집도 이런 식으로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두 작품 다 최근 영화 헌트의 미술을 하신 박일현 미술감독이 맡았습니다. 어이 돌무치 그거 안에 있는가? 늦은 밤 정심을 찾기 위해 돌무치를 찾아온 양집사입니다. 부러져 떨어지는 몽둥이는 CG입니다. 돌무치의 가족과 함께 집에 불을 지르는 조윤의 노비들. 실제 불을 붙여 촬영하다 보니 연기도 많이 나고 수염에 불이 붙기도 해서 너무 힘든 촬영이었다고 합니다. 영화 촬영할 때 일단 불, 물, 동물,
아이가 등장하면 그 촬영은 어렵다고 하네요. 불이 번지는 건 CG로 더 늘려 만들었습니다. 머리에 붙은 불 역시 CG입니다. 다음날 혼자만 살아남은 돌무치, 얼굴로 날아와 붙는 작은 불씨는 CG로 만들었습니다. 돌무치의 어머니와 동생의 시신은 더미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가족을 잃은 돌무치는 복수를 다짐하고 곧바로 조윤을 찾아갑니다. 네놈이 시킨 짓이구마. 한 마리 성난 황소처럼 달려들지만 조선 최고의 무관 출신인 조윤을 이길 수는 없죠. 천막에서 밧줄이 떨어지는 건 사실 NG컷인데 오히려 좋아서 이 컷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넘어지는 뒷모습과 부채로 맞는 이 턱은 하정우 대역 전문 노남석 무술 감독입니다. 이 핏줄은 꼭 CG로 그린 것 같지만 하정우 배우 본인도 잘했다고 생각한 본인의 연기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에서 차 본네트가 뜨거워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무슨 맥반석도 아니고 이 자갈들이 너무 뜨거워 데일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때 흐르는 코피는 CG입니다. 조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신임 사또에게 돌무치의 차명을 부탁합니다. 이만 떨었다. 감독은 주진모 배우의 뭔지 모를 이상한 호흡의 연기를 너무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네, 저도 주진모 형님의 이런 연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기술을 안 했으니까 네. 이게 잘렸나? 그 별거 아니야. 니도 것도 이렇게 돼. 이런 중차대한 일이 아무런 연유 없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오, 신임 사또는 제대로 된 관리인 건가? 그 안에 뭘 담아드리랄까? 돈이라 하면 돈을 담아드리겠소. 울거든 성품에 청빈한 관료인 그가 설마... 내 당장 그놈의 목을 칠 것이니. 는 개뿔. 그 밥에 그 나물 이었죠 뭐. 돌무치가 위험하게 됐네요. 이곳은 충주의 빈의 섬입니다. 위험에 빠진 돌무치를 구해내는 추설의 일원들. 사실 조윤이 증인을 다 없애기 위해 암자를 찾아가 스님들을 전부 학살하는 장면을 찍은 후 이 장면과 번개 조명을 대마이로 걸고 교차 편집할 예정이었는데요. 강동원 배우가 사성암까지 가서 비를 맞으며 정말 힘들게 촬영했는데 결국 삭제했다고 합니다. 돌무치의 서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편집 감독의 의견이었다고 하네요. 죽이려면 얼른 죽여보셔. 군신이 돼서라도 꽉 복수한다고. 입단 테스트에 합격 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절을 시켜 데려가려 하는데 마동석도 실패를 할 때가 있습니다. 동석이 형도 두 방을 쳐야 기절시킬 수 있는 건 돌무치의 맷집을 보여주는 설정입니다. 물 한 개를 헤치고 도착한 곳. 이곳은 원주 불온면 정산 저수지에 선착장과 운막을 설치했습니다. 휴대폰도 잘 안 터지는 곳이라고 하네요. 우리 마이가 여기 있었네? 하여간 어느 집단이던 남녀가 함께 있으면 썸이 싹트기 마련이죠. 마향을 짝사랑하는 두 남자. 너도? 양반 출신이랍시고 대놓고 드러내지 못하는 태기를 뒤로 한 채 그냥 대놓고 막 들이대는 플러팅 천보입니다. 야, 오사랄 놈아 좀 씻치고 댕겨야. 하지만 철벽녀 마향. 날이 좀 쌀쌀해서 내복을 네 겹이나 껴입은 상태라고 합니다. 덕분에 몸이 끼어서 뒤뚱거리며 걷는데요. 감독은 그게 또 마향이랑 너무 어울려서 좋았다고 하네요. 이 배는 사실 운행을 할 수 없는 배인데 모터를 달아 운행하고 난 후 원상 복구해서 반납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타거라. 이곳은 사실 한국에 없는 곳이죠. 철원의 숲을 항공 촬영한 후 전부 CG로 만들었습니다. 이 강은 사극 촬영지로 유명한 철원 고석정입니다. 이들을 따라 지리산 추설의 본거지로 향하는 돌무치와 정심. 천보가 들고 있는 건 실제 꿩이라고 하는데요. 촬영을 하는 중 부패하기 시작하더니 구더기가 생기고 그 구더기가 마동석 배우에게까지 옮겨 붙는 바람에 급하게 멀리 떨어진 병원을 가 주사를 맞아야 했다고 합니다. 아따 선생님 잘 다녀오셨어. 이곳은 영월의 한 폐 채석장입니다. 전화가 터지지 않는 산골짜기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런 곳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신기할 정도인데 이 영화의 총괄 프로듀서인 한재덕 PD의 취미가 바로 헌팅이고 특기가 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 헌팅을 위해 제주도와 북한 빼고 전국을 다 돌아다녔다고 하네요. 한재덕님이 대표로 있는 영화사 사나이 픽처스의 필모를 보면 로케이션이 한몫 제대로 한 영화가 많죠. 지리산 추설의 산채로 오게 되었다. 중간중간 나오는 내레이션이 극의 흐름을 깬다는 의견이 좀 있었죠.
감독은 호불호가 갈릴 줄 예상했지만 그대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방대한 내용을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건 뭐 내레이션밖에 없죠. 추설의 일원이 된 인물들의 사연을 짧게 소개하는데요. 정동 무술 감독이 과거 마향의 남편으로 깜짝 출연하셨습니다. 군도의 조직원은 오직 선택받은 자만이 될 수 있었다. 아니 하다하다 이젠 파마저 맛있어 보이네요. 출중한 무언가가 있어야 했다. 아하, 출중한 무언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내뿜는 노사장. 약한 자의 힘이 되어 힘 있는 자와 싸워 하늘나라의 형제의 의의를 다시 세울 것이다. 콧등에 동물의 피를 묻히는 건 소설 장길산에 나오는 내용을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넌 이제부터 우들의 형제요. 돌무치에게 뒤바꿈한다는 의미로 도치라는 이름을 새로 지어준 노사장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드니까 연기가 아니라 실제 어색해서 나온 표정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도치는 지리산 추설의 일원이 되고 2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어? 용서받지 못한 자, 이면성 배우. 야, 존나 날로라구만. 말을 탄 자들은 모두 나를 따라 화적대를 쫓고 나머지는 여기나마 조공품을 지킨다. 이곳은 부산 기장에 있는 아홉산 숲입니다. 날리는 눈은 가짜 눈인데요. 옛날엔 눈을 뿌릴 때 소금을 많이 사용했는데 소금을 뿌리면 식물들이 다 죽기 때문에 페이퍼 재질의 고가의 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야야. 있나? 마향의 빨간 모자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조상경 의상감독의 센스가 돋보이네요. 추설에서 구강 액션을 맡은 태기. 굴러떨어지는 게 조진웅 배우가 하는 가장 큰 액션입니다. 거기 내려오는 게 많이 힘드냐? 걸린 거야. 마향을 사이에 둔 태기와 천보. 이 두 인물이 서로 티격태격 다투는 장면이 좀 있었는데 러닝타임의 압박으로 삭제되는 바람에 이 장면이 좀 어색해졌다고 합니다. 영화가 너무 길어지면 극장에서 한 회차 상영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부분 2시간 안팎으로 편집한다고 합니다. 깨끗한 머리통, 있나 얼른. 잘생긴 주인공의 등장. 이 와중에 또 그루브를 타는 도치. 이마에 묻은 눈의 연결이 좀 튀네요. 감독은 이 영화를 기획할 때 가장 먼저 하정우의 머머리 이미지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머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머리를 밀어야 했는데 두피 보호를 위해 분장팀에서 알로에 팩까지 준비해줬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이다. 도치에게 남자의 상투를 자르는 이상한 취미가 생겼습니다. 자네가 지리산 도치? 촬영할 땐 그냥 숨을 크게 한번 쉬는 연기였는데 감독이 더 재미있게 장난처럼 휘파람 소리를 넣었다고 합니다. 2년간 복수를 다짐하며 대나무 숲에서 수련을 하는 도치. 이곳 역시 아까 그 아홉산 숲에서 찍었습니다. 겨울 씬을 찍을 때 바로 옆에서 거의 동시에 찍었다고 하네요. CG로 대나무 수를 늘려 더 깊은 숲으로 만들었습니다. 곱게 솟은 대나무가 조윤처럼 보이는 도치입니다. 그동안 정심은 산에 아이를 낳고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는 실리콘 인형을 들고 연기한 뒤 CG를 입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검술이 일취월장한 도치. 칼 돌리는 건 하정우 배우가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직접 한 액션입니다. 당시 레진 코믹스에서 웹툰 군도 외전 도치 편이 오픈했는데요. 도치가 어떻게 짧은 쌍칼을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군도 외전 조윤 편에서는 조윤이 어린 시절 처절한 본인의 운명을 바꾸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아직도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웹툰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삼남지방 양반들 사이에서도 악명 높은 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는데 자른 상투의 냄새를 맡아보는 건 하정우 배우가 진짜 궁금해서 맡아본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도치에게 그것은 단순한 취미생활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 그동안 조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보통 사극을 보면 활 연습을 많이 하던데 조윤은 사격을 합니다. 이상한 안경마저 유니크해 보이게 만들어버리는 참치형. 사과하십니다.
몇몇 역사학자들은 최초의 민관 합작 사업으로 여겼다. 신임 나준 목사의 지원을 받아 아주 대대적으로 헤쳐먹은 조윤입니다. 흉년에는 관에서 구휼미라는 쌀을 불어 백성을 구제해야 했는데, 구휼미를 받아가는 장씨 역은 감독의 전작 범죄와의 전쟁으로 데뷔한 김성균 배우가 맡았습니다. 이 영화 촬영 중에 응답하라 1994 삼천포로 소위 말해 떡상을 했습니다. 생인군이 저 자체가 살인인 것이 생각하고 있어. 구휼미를 갚지 못하는 백성에게 구세주처럼 나타나 쌀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조윤. 시상천재 그런 분 어딨디야. 그런데 담보가 전담 문서입니다. 이제야 내가 자네들과 약조를 지킬 때가 온 것 같구만. 녹봉을 받지 못한 무관들을 불러들인 조윤. 그들은 과거 본인의 상관이었던 조윤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아니 지금 남의 땅에서 뭐 하는 짓이요? 어? 전일만 반장님? 최기화 배우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이 영화의 사투리 지도까지 맡았습니다. 78년 3월생으로 하정우 배우와 동갑이라고 하네요. 아유 제가 누굽니까? 전일반! 전일반합니다! 쌀 좀 빌렸다가 집도 땅도 잃고 소작농이나 노비가 되어버린 나주 백성들. 나주 사람들은 그를 땅 귀신이라 불렀다. 황량한 벌판에서 노비 뷰를 즐기며 술 한잔 하는 조윤. 어? 왼쪽에 저거 스피커인 줄 알았네요? 조선시대에도 캠핑을 하려면 폴딩박스가 필요합니다. 때론 있는 그대로 드는 것이 이로울 때도 있는 법이지요. 내 그 말 깊이 새겨두지요. 이 고속씬은 계획이 없었는데 현장에서 바람이 많이 불길래 고속 느낌이 좋을 것 같아 찍었습니다. 지리산 추설이 움직여야 할 때가 온 것 같네요. 맞아야 돼. 도치의 눈빛에 살기가 뛰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 좀 보낼 주라고! 아이 어린 놈 새끼 잘해줬더만. 근데 올해로 스물인데 개새끼 어린. 내가 22이야 이 새끼야. 어떤 어른한테. 이 장면 역시 콘티엔 없었는데 현장에서 장난기가 발동해 만든 씬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왜? 장을 본다? 실제로 당시 도적들이 장을 본다는 표현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요즘에도 비슷한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민호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윤을 장 보기로 한 추설입니다. 의금부에서 왔네. 사또는 어디에 있나? 의금부로 위장해 화적단이 조원숙 대감의 집을 칠 예정이라고 알립니다. 충분날 죽시면 오늘이 아닙니까? 이놈들의 추측이 정녕 옳다고 생각하... 관아의 포졸과 협력하기로 한 후 조윤의 집을 향합니다. 이 보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조윤을 보니 자동으로 칼에 손이 가는 도치. 칼을 이렇게 잡으면 누가 봐도 티가 날 것 같죠? 처음엔 칼에 엄지만 대는 것도 찍었는데 와닿지가 않아서 영화적 허용이라 생각하고 칼을 잡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이 창고는 세트를 제작했습니다. 천장은 CG로 연장해 더 높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윤의 방으로 잠입하는 도치. 어쩐 일인가? 강동원 배우는 양집사에게 그렇게 큰 정이 있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로 화를 내야 하는지 어려웠다고 합니다. 역시나 꽃잎을 휘날리며 싸우는 꽃도령 조윤. 도치가 조윤을 유인합니다. 같은 시간 다른 추설의 일원들은 관할을 덮쳐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줍니다. 최첨단 무기인 화포까지 득템했네요. 우리가 떠난 즉시 조부자놈이 빼앗은 땅을 벌레의 앞으로 모두 돌려놓거라. 살려놔 주십시오. 아니 그게 이렇게 엄근진한 표정으로 할 말이야? 돌무치를 쫓아 도착한 곳에는 의금부로 위장한 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양주의 벌판에 인공 암벽을 설치해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치가 백단인 조윤. 왜 저 말 하나가 헐떡이고 있는지 연유를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아니 일제히 쏘라고 그렇게 일렀건만 흥분한 나머지 먼저 활시위를 놓아버리는 도치. 바로 반격 후 학살을 시작하는 조윤입니다. 장계도 안 간 놈이 상투를 다 틀고 여간 버리장머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말해. 이 씬을 양주에서 거의 2주 동안이나 밤에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이성민 배우는 와이어 액션이나 칼싸움 액션이 처음이기도 하고 2주 동안 이렇게 발성 액션까지 하느라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감독의 위로차 공진단을 선물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래, 미기가 쓸 말을 했지요. 그렇게 대호는 목숨을 잃고 추설은 조윤의 집을 터는데 성공합니다. 힘캐답게 쌀 가마니를 양손에 두 개씩 들어 옮기는 천보. 아, 붕어를 딸랑딸랑하게 두세 개씩 안 드냐? 이 씬을 찍다가 윤지혜 배우가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모두 성불하셨어요. 차마 대호를 두고 그냥 갈 수 없는 땡추. 아, 이놈아, 노 사장이랑 같이 가야지. 어쩌려고! 전 이 장면에서 조진웅 배우의 연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 나도 울 뻔했네. 이경영 배우도 이 장면을 찍다가 말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머리부터 고꾸라져서 너무 위험하게 떨어졌는데 타고난 운동신경과 강골의 근육질이라 많이 다치진 않았다고 하네요. 이 까마귀들은 전부 CG입니다. 성불하시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귀신이 아니고 조윤. 와씨 무서워. 강동원 배우 역시 캄캄한 곳에 숨어 있으려니 너무 무서웠다고 하네요. 관아로 들어가는 카메라는 원래 저 멀리 마을 밖에서부터 날아 들어오는 CG와 연결시켰던 컷인데요. 편집 과정에서 그 CG를 날려버렸습니다. CG팀의 고생을 잘 알기에 내가 다 아깝네요. 이렇게 잡아온 땡추를 고문하는 토포사. 조선시대 고문이라는 게 인두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부위라도 좀 다르게 하자고 가장 아파 보이는 겨드랑이를 지지는 설정을 했습니다. 아까 목숨만 살려달라고 했던 연길. 우리 이제 어쩌면 좋겠어. 조윤에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화적대들에게 쌀을 받은 자들은 여기 자루에 자진해서 쌀을 갖다 놓아라. 저놈이 아무렴 모두를 다 죽이겠어? 진짜로 쌀을 내놓지 않은 백성들을 전부 잡아들이는 조윤. 장씨의 아버지는 최익현 씨의 종친의 회장 최두현을 맡았던 김삼일 선생님이 맡았습니다. 이야, 그 고놈 그거 은혜 잘 갖게 생겼다. 니놈들의 산채는 어디에 있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땡추 앞에서 마을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조윤. 맙죽을하려. 결국 산채의 위치를 말해버리고 마는 땡추입니다. 니놈을 용서하지 않겠다. 한편 이제서야 눈을 뜬 도치. 이곳은 동해 두타산의 사마산입니다. 감독은 이 컷에서 하정우 배우의 눈이 너무 맑고 예뻐서 이런 연기는 어떻게 하는 건지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영업 비밀이라고 안 가르쳐줬다고 하네요. 아따 고놈 징하게 우네. 이 아이는 정말 징할 정도로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합니다. 윤지혜 배우는 엎여있는 아이가 바로 뒤에서 우니까 다른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때 갑자기 날아드는 불화살, 화적단 토벌이 시작됩니다. 아, 또 저런다. 너무 멋있게 등장하는 조윤. 말이 보이지 않는 이 컷은 말이 말을 듣지 않아서 스태프들이 기말을 태운 후 찍었습니다. 조윤의 칼에 당한 금산. 얼굴색은 DI로 빨갛게 돌렸습니다. 천보가 짐승처럼 나오길 원해서 멧돼지 사냥하는 것처럼 잡는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천보를 바라보는 마향. 이 얼굴 역시 색보정으로 빨갛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이 어디서 연애 흠정을... 커플은 더 봐줄 수 없는 솔로 조윤입니다. 마향을 기절시킨 후 아이의 옷을 벗겨보니 아 진짜 내 대급박만한 붕알이 막 씨X 네 대급박보다 곱절은 클 것이다 씨X. 바로 아이를 죽이지 않는 건 유일한 혈육을 본 후 가치관에 혼란이 온다는 설정인데요. 그런 건 모르겠고 화보인가? 그냥 조윤만 나오면 겁나 멋있네요. 원래 콘티엔 마향도 이때 죽는 설정이었고 더미까지 다 떠났는데 감독은 이후 교수 대신해서 핵심 인물은 다 빠지고 아이들만 처형당하는 게 좀 걸려서 마향은 살려줬다고 합니다. 윤지혜 배우는 힘들다고 그냥 빨리 죽여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마을로 향하는 도치로부터 황야를 거쳐 문을 넘어 관악까지 쭉 들어가는 CG를 만들었으나 너무 길어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서인의 아들을 데려온 건 또 어찌 알고 데리고 있는 조원숙. 금수만도 못한 놈. 진짜 괴물을 키워낸 조원숙이 악에 죽인 것 같은데요. 그렇잖아도 이미 관객 사이에 조윤편이 많이 생겼는데 동정표까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당신의 마음에 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타고난 운명을 거스르기 위해 생을 걸었던 아들은 결국 아버지를 죽이고 맙니다. 한편 추설에 아이들을 잔당이라고 처형하려는데 이때 동원된 보조 출연자들은 300여 명이라고 합니다. 전부 CG로 복붙해서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때 도치가 영화처럼 등장합니다. 사극에 갑자기 음악이 이게 뭐냐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뭐 사극이니까 가야금이나 태평소 소리만 들리길 원하는 건 괜취겠죠? 내가 보기엔 이 장면에 웨스턴 무비 같은 이 음악이 딱인 것 같은데요. 묵치면 백성이고 흩어지면 도적이야. 온 백성이 하나가 되어 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합니다. 무엇마저다 이놈들! 도치의 뒷모습을 따라가다 백성을 비추는 건 이들이 하나가 되어 조윤의 집으로 간다는 느낌을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이 컷은 아이가 강동원 배우에게 가지 않아서 옆에 엄마가 앉아있고 강동원 배우는 안아 올리는 시늉만 한 뒤 CG로 붙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표정은 한창 울고 있을 때 아이패드로 뽀로로를 보여줬더니 바로 나온 표정이라고 하네요. 더러운 땅에 하얀 연꽃이 피어오르는 것은 신의 뜻인가 아니면 연꽃의 의지인가. 크... 대사 좋고. 조윤이 싸우려고만 하면 꽃잎 날리는 거 겁나 킹받네. 타고난 운명을 바꾸기 위해 생을 걸어본 자가 있거든 나서가라. 내 그자의 칼이라면 받겠다. 시발놈. 조윤을 대나무 숲으로 유인하는 도치. 이곳은 담양의 대나무 숲 카페입니다. 잘려나가는 대나무는 CG입니다. 대나무 숲의 칼싸움은 종동 무술 감독의 아이디어인데요. 천재 무관 출신인 조윤을 고작 2년 수련한 도치가 이긴다는 건 설득력이 없어서 도치가 지형 지물을 이용하기 위해 대나무 숲을 이용한다는 설정을 했습니다. 아이를 구하려다 목을 베어버리고만 조윤입니다. 아니 이건 누가 봐도 도치가 더 나쁜 것 같은 그림인데요. 강동원 배우가 정말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얼굴에 힘을 줘서 빨갛게 만든 후 DI로 더 빨갛게 만들었습니다. 이 피는 복분자라고 하네요. 이후 얼굴색이 흑색으로 빠지는 건 역시 색보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상투를 자르려다 결국 자르지 않는 건 도치가 한 단계 성장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냥 통쾌하게 상투를 자를까 고민도 하긴 했지만 성불하시오. 이 한마디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이 컷은 사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남자의 몸이 아닌 게 보이죠? 그렇게 장씨 역시 군도의 일원이 됐습니다. 저 해는 누가 봐도 CG입니다. 장렬하는 태양 속으로 사라지는 추설. 자, 영화 군도 밀란의 시대의 TMI.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영상 업로드 소식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